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 성장기업분석팀 박재일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시에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포시에스라는 종목은 일단 주요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자문서 및 리포팅 솔루션 전문업체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약 60%의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주요 제품으로는 프리미엄 리포팅 솔루션 오즈 리포트라는 솔루션이 있고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오즈 이폼이란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주요 솔루션이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동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이폼 사인이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력 제품이 이제 세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오즈 리포트가 68%, 오즈 이폼이 30%, 이폼 사인이 1%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 지금 현재 4천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4천여 개 고객사 중에 공공기관이 40%, 민간 기업이 60%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올해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수혜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6월 2일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법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개정안 중에서 그 전자문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이제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전자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그 폐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자문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빠르게 확대될 시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 포시에스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반기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금융권을 중심으로 비대면 업무 환경을 지금 구축 중인데 이 상반기에 금융권에서 나온 핵심 프로젝트를 동사가 모두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 모멘텀입니다. 지금 현재 약 20여 개국에 지금 동사가 진출해 있고, 그리고 주력 국가가 지금 일본하고 싱가포르인데, 지금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자문서화가 초입 단계이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사의 그 제품 자체가 글로벌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품력은 동등한 반면에 가격이 50% 정도 저렴해서 글로벌하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 원 그리고 내년에 35억 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그첫 번째는 그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224억 원 YOY 13.6%, 영업이익 58억 원 YOY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융권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일반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추세가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라서 종이문서보다는 전자문서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은 좀 가시화 구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사가 순현금을 약한 1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무차입 경영을 이어감에 따라서 재무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시에스 소개를 드렸고 저는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